너무 잘 나가시니까 너무너무 외로워 보여. 외출 금지 꼭 해야 되는 거야. 추장님 너무해 너무해 너무해. 뭐가 너무해. 살금 노마잘라 까꿍. 아버지. 와, 우리 노마잘라 기분도 그런데 아빠가 말이야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까? 네 아버지. 바로 이 아빠가 젊어서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었을 때 이 아빠는 세상으로 몸을 떠났단다. 아빠는 정글 깊숙한 한 호수에서 무시무시한 용을 만났지. 어딜 지나가려면 나에게 목숨을 바쳐라. 나, 나꼴라는 줄루족의 주장이 될 귀하신 몸. 날 가로막는 자는 제 아무리 날쌘 용이라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 아빠가 거대한 용을 단 한 방에 물리쳤지. 응? 아빠 멋있지? 네.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위험한 게 많은 줄 아니? 집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해. 아빠 이해하지? 네, 아버지. 그럼 아빠 간다. 네. 반지를 잃어버린 날 정글에서 만났던 그분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뭐야? 정의 전사 템버한테 덤비냐? 아이고 정말 얜 왜 또 여기서 자는 거야? 템바는 여기서 반지의 주인을 기다리는 거라고. 어우 깨끼로 너는 저게 기다리는 모습으로 보이니? 아유 정말 한심해. 맞아. 템바 미안하다. 우린 그냥 그래서 너. 아이고 정말 가지가 여러 가지 한다. 아이고. 아름답고 마음씨 고운 아가씨가 집안에만 갇혀있으냐. 아우 죽 답답하겠어. 아니 우리 추장님은 도대체 어쩌시려는 거야? 나이가 됐으면 결혼을 시켜야지. 그러게 아무리 자식이 예쁘고 귀해도 그러면 안 되지. 나중에 그러면 자식한테 욕먹어요. 아휴 추장이 아니라 추장 할아버지라도 내가 할 말은 해야겠네. 그럼. 아이고 마구나가 제사장님 나오셨어요. 네 추장님도 노마잘라 아가씨가 결혼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땅한 신랑감을 못 구했을 뿐이지요. 아이고 저희들도 다 알죠. 알죠. 신랑감 왜 없어? 그러게 멀쩡하게 생긴 이 마을 추장 아들도 이유 없이 퇴짜를 놨다더구만. 추장님 그럼 살펴가세요. 벗어 이만. 뭐야 누구야 도대체 어떤 아줌마들이야? 자자자자자 고정하십시오 추장님. 고정의 샤를. 그만큼 마을 사람들이 아가씨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참나! 아니 뭐 제사장 말대로 내 귀한 딸 아무한테나 시집 안 보내겠다는 거지 뭐. 진짜로 결혼을 안 시키려는 거는 아니잖아. 안 그래? 글쎄다 샤르. 샤르르. 샤르. 자, 더 안 좋은 소문이 나기 전에 어서 결혼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로마잘라를 사랑하는